야, 스타크래프트 모처럼이고 하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 뭐할 거냐면 에밀리 할 겁니다. 시간이 애매하게 남은 관계로 1대1을 해서 즐겨보자. 방지 바뀌었나? 안 바뀌었군요. 요즘에 비 거의 할게 없기 때문에 유저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밀리를 하면서, 사실 스타크래프트 하면 제일 재밌는 거는 뭐 유저 맵이 많다고 해도 밀리가 제일 재밌지 않습니까? 밀리를 하겠습니다. 맵이 기묘하죠? 언제나와 같은 밀리. 언제나와 같은 빌드. 날빌로 갑니다. 아, 약간 날빌과는 다르게 미래가 있는 날빌을 갈 거예요. 야, 맵이 되게 좁다. 그쵸? 뒤로도 갈수 있네. 너무 늦게 눌렀네요. 약간 늦어서 타이밍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에볼라가 세 마리가 더찬 다음에 그걸 나가면 되니까. 20초면은 세 마리가 다 나올 거예요. 하, 역시 날빌만큼 재밌는 게 없죠. 개인적으로 적이다 배치를 해서 빨리빨리! 오우! 여기서부터는 일꾼 뽑겠습니다. 빨리 나와줘. 돈을 막 모아서 할게 많아요. 이런 저런 해도 이 게임 할게 많은 게임이기 때문에 아무나 먹을래. 좋아요. 야, 나 그것도 뽑아야 되는데. 오버로드 좋습니다. 자, 얘네 1번으로 하고 얘네는 여기 얘네는 또 등록하고요. 어이구, 어이구, 이게 뭔 일이야? 아이고, 이런. 왜 그렇게 했어? 아유, 아쉽다, 야. 이건 그냥 버려도 되겠는데, 병사? 얘네? 아, 버려. 어차피 이거 이득 많이 봤는데, 뭐. 아, 이렇게 해버리면은 상대 입장에서 약간 많이 답답해질 수 있죠. 아, 물론, 행성 요새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도. 아이. 너무 방심하면 안 되고, 적절하게 비벼내야 됩니다. 약간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아, 나도 여유 있게 좀 쓰자. 왜 해처리가 안 지워질까? 난 분명 해처리를 눌렀는데, 어째서 해처리가 아니라. 날빌이 통했지만 상대는 저보다 훨씬 먼저 일꾼을 뽑았기 때문에 복구되는 속도가 차원이 달라요. 다음 거는 제가 싸우지 않고 좀 돌려줬어도 됐거든요. 배럴이 그만큼 늦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여유를 갖고 던진 느낌이 있긴 하네요. 일단은 바퀴를 한 마리 보냅니다. 다 지능적인 플레이이기 때문에 바퀴 한 마리 보내요. 일단 보내요. 느끼지 않겠지만 바퀴를 보내는 게 기능적인 플레이입니다. 바퀴를 보냄으로 인해 일단 이거 업그레이드해주고요. 바람은 좀 늦게 눌러줍니다. 늦게 언제? 네, 지금. 네, 우선 일단 바퀴를 보내서 상대 태크도 보고 좀 두들기면서 신경 쓰이게 해주는 거. 그리고 반업적 근력을 보여주면서
나왔을 때 약간 좀 대비를 할 수 없게. 여기서 여기까지 되나? 여기다가 해서 군주한 할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구분 영접해야 되나? 아, 나 뮤탈도 좋고 군숙님도 좋은데 어떤 분으로 해야 되나? 아, 너무 고민되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답답할 거예요. 내리지도 못했죠, 열로. 이거는 뭐 올인을 할 수도 있고. 올인 아닌가 보지. 하나, 둘, 셋. 아, 충분히 했습니다. 됐어요, 이 정도 했으면은. 돌아가면 돼요, 이제. 상대 방금 뭐 이제 뽑고 있었는데. 에, 적절하죠. 이렇게 막혀있는 지금 타이밍. 지금 이 타이밍에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두 개를 지어요. 약간 자원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저기 올 수 있는데 뭐 운명이고 계속 죽는 거고 뭐 죽게 하게 죽는 게 다지 뭐. 완전 좀 아껴둡니다. 수혈을 할 수 있게 보내주고요. 제 생각에는 많이 적었는데 이제 뭐 나올 것 같아요. 느낌상 바퀴가 기본적으로 조금 있으면은 이 둘 다 봤죠 지금. 고민 많이 될 겁니다. 둥지탑을 봤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여기서 뮤탈을 올 텐데 이제 터렛을 짓고 방어를 해야 되나 아니면 공격을 지금 나가서 한 타임을 어떻게 좀 그분을 영접해야 되나 무려 묘선님을 지금 보내셔야 되나. 아, 지금 고민 많이 될 텐데 고민하라 그래요. 저는 이걸 뽑을 겁니다. 이분을 뽑아서 보통을 줄 거예요. 가까만이 부족한 관계로 막 올려주고요. 업글도 이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나마 입구 쪽에다 막고 싶은데 여기다 막고 막고 해체 하나 더 늘려주고요. 뽕. 좋아. 얘도 세 번. 가자 가자 얘들아. 영혼의 파트너들 가자. 넌 나름 챌린지 가서 정찰하고 와. 저글링 올려줍니다. 저글링 빨리 올려줘야 돼요. 적 와도 막을 수 있을 게 없기 때문에. 아, 이건 얘는 버려요. 아, 죽어도 돼요 얘는. 보냅니다. 아 많죠 지금. 적절하게 많아요. 좋아요. 저글링 많이 뽑아요. 저글링으로 막는다고 생각하고 상대보다 내가 업글이 더 좋을 겁니다. 이게 업글 저것만 되면은. 여기 있었죠? 쟤네랑 싸우게 합니다. 아 나갔어. 잘 나가 잘 나갔어. 나이스야 나이스야. 아이 일로 가봐. 그래 깨고 깰 수 있다면 깨고요. 아님 말고요. 한 마리로 잡으면 돼. 그치? 별로 많지도 않네. 이거 그냥 바퀴 가면 이기겠는데? 너무 안일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 아 너무 길어 근데 쿨이 9 2등을 약간 볼 것 같으니까 얘를 여기다 지어줍니다. 저기다는 군단수주 왔다 갔다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보내요. 보내고 빼고 준비합니다. 그분을 준비합니다. 굴망님을 준비합니다. 이분이 다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믿어요. 보내서 일꾼 조금이라도 잡아주고 우린 올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저 바퀴 뽑고 다 할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오던 말던 야 즐겁다 진짜. 하나 둘 셋 넷. 뭐 공중으로 오면 한 번에 이게 다 근데 안 되기 때문에 화력에서 지정해주고 공중이 이제 올지 너무 궁금하다. 여기서 쏘고 빼고 불망이 됐어? 가자. 아이고 왔어. 약간 좀 아쉬울 텐데 그렇게 건드린 거는. 내가 아쉽다. 큰일났다. 일꾼 보냅니다. 아, 일꾼 보내요.
망한 거 맞죠? 보셨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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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망하지 않았어. 일꾼이 좋았어. 좋은 일꾼이었어. 좋은 일꾼이었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 지금 상대가 어떻게 하긴 보내면 됩니다. 굴망이한테 보내면 돼요.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나와. 나와. 이겼죠? 이겼죠. 이지하죠 게임. 야, 어떻게 나오냐? 보내면 됩니다. 도로 돌려보내면 돼요? 돌려보내면 돼요. 네, 제가 더 많기 때문에 이건 좋고. 아니다. 아 이거 나오면은 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꾼 뽑아주고 이 타이밍에 몰래 멀티를 활성화시켜서 이겼죠? 너무 이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바로 그냥 봐서 다시 보내주면 됩니다. 나는 공중 터널이에요. 아무리 빠르 내가 더 빨라요. 아 이겼다. 스리니의 길에서 벗어나는 건가? 아 이거 이것만 깨줘도 이득입니다. 이것만 깨줘도. 아, 이렇게 오는 사이에 난 병사 보내주고요. 아 지금 많이 오고 있죠. 아 뭐라 그래요. 이거 고치 못 고치거든요. 네, 보냅니다. 돌려 보내고요. 얘도 보내고요. 얘도 보내주고요.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저글링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 저거 지금 몇 마리 나왔는데 아, 소용없습니다. 멀리 걸쳐도 있기 때문에 자, 보내줍니다. 다시 아프죠?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본래라면 이게 언덕으로 와야 되는 상대가 그럼 많이 이득을 볼텐데 언덕으로 올 여유가 없죠. 지금 너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글링만 보내겠습니다. 가자. 자 이렇게 하고 앞마당 쪽에 좀 수비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보내고. 잠깐만 일로 나와 일로 나와. 가자. 막아주면 됩니다. 얘는 보내면 돼요. 일꾼 약간 남기 때문에. 네, 다시 일하고. 잘했어. 그럼 됩니다. 저글링을 일로 보내서 여기 멀티 없죠? 이겼네요. 이겼다고 밖에 할 말이 없네요. 이겼습니다. 아 이겼는데. 아이고 벌게 다 나왔네. 에휴 나오셨어? 해방선 나오셨어? 야 이제 나름 바깝하죠? 쌀값 아깝지 않죠? 승급했어? 좋아 좋아. 자 이렇게 녹화는 여기까지 뜰까? 나 처음으로 녹화했거든요 밀리하는 거. 이렇게 스리니도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의도에서 한 겁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금 무료화가 되고 많이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도 다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이고 초창기가 됐건 저처럼 스타크래프트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지금 막 들어와도 새로운 유저가 많으니까 같이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모처럼 이거에 영상 찍었습니다. 아주 재밌네요. 유저가 별로 없는 만큼 금방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말이 플래티넘이지 몇 번 이기지도 않았어요. 금방 올려줍니다. 재밌게 즐길 수 있으니까 즐기면 좋겠네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죠. 네, 다음판 돌리면 질 것 같기 때문에 끝.